모두들 터라입니다. 반가운 이름이네요. 다음 뉴스는 이세돌 웹툰 만든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아, 저희 웹툰 스쿨에서 나올 수 없는 조회수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역시 이세돌 관련 뉴스가 클립으로 떴더니 웹툰 스쿨과 무관하신 분들이 이세돌이라는 글자 때문에 달려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런 곳이 있네. 그리고 약간 유타신 다음에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 이러면서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간만에 굉장히 많은 댓글에 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냥 아니죠. 뉴스예요. 뉴스. 네. 제가 조회수를 빨아먹고 싶었으면 이걸만 다뤘겠죠. 조회수 장사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웹툰 스쿨이 항상 그 조회수 장사 상업 유튜버에게는 반면교사.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제 이세돌 논란으로 뽑았겠죠 제목을. 이세돌 이대로 좋은가. 그렇죠. 그럼 이제 욕은 먹더라도 조회수는 찍히거든. 조회수 확실하게 무사를 해줬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네. AI에 대해서도 아까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작가들 그럼요. 뭐 그럼요. 들고 일어나지만 네. 과연 그런가. 뭐. 그렇죠. 일단 이 세계 아이돌이 누구냐. 버추얼 걸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아꽃이라는 유튜버 분께서 만드신 아, 걸그룹이고요. 팬츠신가요? 저 팬츠죠. 저도 팬츠입니다. 팬츠죠. 팬츠죠. 초기부터 웃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그때 옛날에 그거 라이브로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세계 신이 되는 거다 이거 라이브로 봤어요. 아 진짜? 네. 와, 이분 그게 귀한 분이네. 이분. 2009년에 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거 이건 저희끼리 아는 얘기였고요. 죄송합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21일 날 이 마법소녀 이 세계 아이돌 이런 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주간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야. 일단 웹툰도 되게 잘 만들었고 잘 나왔어요. 네 맞아요. 역시 이거 보면서 이 작가분들도 다 공모전을 내부에서 벌여서 뽑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니까 잘 나오는구나. 사실 웹툰 업계 시스템 바깥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공모전이 나온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이때 제가 그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님들을 공모를 하면서 만든다는 이거 자체 그리고 이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이때 팬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저 팬츠라고 했네. 팬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웹툰으로 만들어도 돼? 어. 조금 부끄러운데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괜찮을까?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웹툰이 이제는 오버그라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똑같이 언더독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약간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근데 이 웹툰이 공개되고 나서 이 OST가 OST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이 OST가 나오고 나서 약간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의 팬들에게 있어서 축제, 페스티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했는데 잘 되네 이런 느낌. 일단 OST 락다운이 발매 24시간 내에 100만 스트리밍 이상을 돌파해서 네. 버튜브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멜론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최초가 많아요 여기에. 네. 그리고 공식 뮤직비디오가 6월 24일이랑 25일 내내 유튜브의 인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 그렇죠. 1, 2위에 계속 올라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웹툰 출시에 맞춰서 제작된 카카오 이모티콘도 런칭 동시에 랭킹 1위에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굉장하죠. 네. 그리고 7월 20일 날 나오는 학원물이 또 있습니다. 네. 차원을 넘어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웹툰인데 22일 날 프롤로그가 성공됐어요. 이 작품도 그러니까 이제는 안 거죠. 이거 되니까 이렇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구나, 팬들의 그렇죠. 기대를 모을 수 있구나라는 거 안 거예요. 확장형 IP에 굉장히 정답 같은데 남들은 안 했던 방식으로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OST, 웹툰, 이모티콘, 기타 등등의 서비스 부가적인 어떤 IP 확장까지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네. 네. 심지어 이 티저 영상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브에서 우아꽃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티저 영상 그리고 뭐 콘티 단계일 때 캐릭터 시트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그게 편집돼서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리고 네. 한 두어 달 지나면 웹툰이 공개됩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완벽해요. 네. 커뮤니티 빌딩의 정답이죠. 정말.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했어요. 원고를 봤는데 네. 연재된 거를 기존의 그 캐릭터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원고가 나왔고 네. 저는 너무너무 라인의 팬이거든요. 네. 비둘기 날라올 때 소리 질렀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우아꽃님과 이세계 아이돌 팬분들 그리고 우아꽃 팬츠분들도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서 응원하고 있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재밌게 즐기고 있고요. 그 제가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네. 커뮤니티 빌딩입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조성하고 성장시키는 게 어떤 걸까. 망한 커뮤니티도 많이 찾아보고 네. 성공하는 커뮤니티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미 빌딩되어 있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잘 균형을 맞춰서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한가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커뮤니티 빌딩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외치는 분 떠드는 죄송합니다. 떠드는 건 아니고 외치는 분들 진지하게 네. 그런 분들은 최근 5년 사이에 정말 많았어요. 나이대로 뭉치기도 하고 직군으로 뭉치기도 하고 성별로 뭉치기도 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로 뭉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국구 커뮤니티들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게시판 갤러리 같은 것보다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튜닝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에요. 네. 그곳에서 언제나 이런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처음으로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게 너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화 쪽에도 커뮤니티 빌딩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그게 현재로서는 어떤 아름아름 점조직으로 나와 있는 행아웃이라거나 단톡방이라거나 근데 거기도 보면 워낙 고독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톡방이 있을 때 이 단톡방이 나와 코드가 맞을까? 안전한 곳일까? 뭐 나의 기준에 맞나? 개그 코드는 맞나? 문화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들어갈 수 없어요. 행아웃 같은 경우도 다 아름아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거나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화계나 웹툰, 웹소설 쪽의 작가들에게는 커뮤니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웹툰 스쿨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문화다, 어떤 분위기다, 어떤 개그 코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누적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웹툰 스쿨도 그런 커뮤니티 멤버십, 커뮤니티 빌딩 중에 하나라는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멤버들인 거죠. 왜 크루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래서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웹툰 스쿨 커뮤니티와 선언 이거 그 시 오타쿠 신세계 선언 같은 거잖아요. 신세계 아니면 신세계 선언. 아니면 신세계 선언. 우리는 우리의 신세계를 올해 이곳에서 개척한다. 다들 따라해요. 자, 다 집에서 따라하는 거야. 안 할 거잖아 그럼. 개척한다 하면 뒤에 네 글자만 복창하시는 겁니다. 개척한다만. 다 안 할 거잖아. 한번 해봤어요 그때 그 시무식 때 새해 방송 때. 여기 그때, 채팅으로 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집에서 하라고. 아, 집에서 했을 거야. 했겠지. 한 사람 있어. 그치. 있겠지. 털이 없으면 이등심인 문화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모든 분들 않습니다. 모든 분들은 크루 똑같아요. 털이 있는 사람이 우월할 뿐. 뭐가 달라 그럼. 자, 아무튼간에 아무튼 저도 이제 커뮤니티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우리 좀 뭐랄까 소속감이나 연대감 같은 것들을 느껴달라는 의미죠.